네, 여러분 로열 파일럿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로열 파일럿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라이브 하는 거 잘 봤고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난장 가족분들한테 한 분씩 소개 좀 할게요. 아, 네. 네. 저는 로열 파이럿에서 기타와 보컬을 맡고 있는 무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로열 파이럿에서 드럼을 맡고 있는 수윤입니다. 감사합니다. 전 로열 파이럿의 베이스 맡고 있는 제임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듣기로 가장 오랫동안 살고 오신 것 같네요. 예. 예. 예, 딱 느껴지죠. 예. 한국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2년 됐어요. 네, 저는 짙은이라는 팀을 하고 있거든요. 짙은. 아, 예, 알아요. 네. 아세요? 아, 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한번 발음 한번 해보시죠. 아는 척 하는 것 같은데. 아니. Zitten 네. 쓰시고. 예. 네. 오, 영어로 하니까 좀 다르네요. Zitten. How do you pronounce it, James? Zit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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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티브 발음이 좀 다르네요. 확실히 좋습니다. 제임스가 처음에는 한국말을 거의 아예 못하는 수준이었는데 한국에 와서 한 2년 동안 살면서 엄청 많이 늘었어요. 네. 고마워요. 귀엽네요. 아. 자, 2008년 미국 LA에서 결성된 밴드라고 하는데 그럼 참 어렸을 때 된 거죠, 결성이? 네, 저랑 사실 문철이 형이랑은 한지 10년 넘고 중학교 때부터 같이 해서 제임스랑 이제 같이 만나서 로열 파이럿스 결성한 게 2009년 정도. 와, 그럼 두 분이 음악한 거는 거의 10년 가까이 지금 된 건가요? 네, 중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저희는 뭐 다른 밴드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저희끼리만 해가지고. 와, 대단하다. 정말 오래된 그러면 공력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아유. 그러면 두 분이 하시다가 제임스를 따로 이제 소개를 받은 건가요? 네, 저희가 베이시스트가 그때 없었어가지고 제 친구 오스틴한테 진짜 존재하는 사람입니까? 오스틴? 네, 그럼요. 저희 지인입니다.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오스틴.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데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베이스 치는 사람 아냐고. 워낙 베이시스트가 좀 없잖아요. 품기죠, 품기. 진짜 비싸요. 맞아요. 베이시스트가 인기가 없다는 그런 뭔가 이런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베이스를 많이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근데 하필 제임스를 딱 소개시켜주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그래서 저 베이스라면 인기가 있을 수 있겠다. 아, 그렇죠. 굉장히 더 플러스가 되겠다. 플러스가 저희 되겠다. 저 사실 만나지도 않고 그냥 같이 하자 그랬어요. 전화 통화만 하고 않고. 느낌이 딱 통했던 것 같아요. 전화 통화만으로 목소리랑 이 발음에서 오는 그 느낌이 좋으셨나 보다. 네, 아, 얘는 우리랑 같이 해야겠다라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면 통화할 때 한국말로 했어요? 영어로 했어요? 영어로 했어요. 한번 해보셔도 돼요? 어떻게 했는지. Hello. Hello. Hey, James. I mean, is this James? Yes, this is James. I was wondering if I could join your band. Is that okay? Okay. Okay. It sounds good. Yeah. 이렇게. 밴드 들어가도 되겠냐? 네네. 그래서 오케이. Okay. 자, 알아먹습니다. 원래 그러면 수윤 씨랑은 어떤 그 친구로서 사이가 되게 좋았나요? 어렸을 때부터? 아, 처음 만났을 때 서로 별로 안 좋아했어요. 워낙 성향이 좀 달라가지고 지금 그 지금 봤을 때 되게 비슷해요. 형제 같아요. 네, 지금은 완전 형제 같죠. 지금은 좀 많이 서로의 성격을 주고받은 것 같은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저는 좀 더 모범생에 가깝고 친구는 좀 저는 좀 말썽쟁이죠.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장난이고 저희가 같이 음악을 통해서 근데 친해졌어요. 사실 그전에는 별로 공통 이렇게적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공유하는 게 많이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음악을 같이 하게 돼서 처음에 원래 드럼으로 시작했어요, 이 친구. 그래서 서로 라이벌이었어요. 둘 다 그러면 처음에는 드럼을 하셨던 거네요. 아,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형들이 막 이렇게 하니까 다 멋있어 보여가지고 그냥 내가 뭐 하고 싶은지 모르고 막 이것저것 배워보다가. 근데 수윤 씨가 드럼 치는 걸 보고 바꾸게 된 거네요. 아, 네. 아, 드럼은 안 되겠다. 정말 잘 치시는 것 같아요. 아까 아, 감사합니다. 듣기로 동영상이 화제가 돼서 데뷔를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동영상이에요? 저희가 이제 유튜브가 처음 이렇게 활성화 될 그런 시기? 네, 가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K-pop 이제 한국 가요 아이돌 그룹들 노래들 저희가 락 버전으로 이렇게 리메이크를 가지고 올렸었어요. 어떤 노래인가요? 저희가 처음에 올렸던 게 그때 노바디 원더걸스 님의 노바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소리. 아, 그분들이 당신들이었구나. 아, 보셨나요? 보셨나요? 본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되게 시끄러웠던 것 같은데. 네. 맞죠? 최대한 시끄럽게 저희가 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 회사에서 봐가지고. 네. 아, 회사에서 보고 연락이 온 거예요. 네. 한국으로 들어와라. 네. 한국으로 와. 그래서 연예인이 되고 싶냐? 오케이.
오케이. 네. Wondering joining band. 네네네. 아, 그런 비슷하게 네. 전화 통화로 그렇게. 아 전화 통화가 되게 강하신 것 같아요. 참 좋은 네. 시대인 것 같아요. 예. 전화도 되고. 알겠습니다. 제임스 어때요? 네. 2년 동안 한국 사시니까. 전 한국 음식을 너무 좋아해요. 어. 네, 그래서 그건 대박이에요. 근데 아마 미국에 제일 그리운 거는 제 부모님. 아. 부모님 보고 싶은데. 네. 뭐 스카이프 뭐 비디오 채팅 할 수 있어서. 네. 괜찮아요. 좋은 시대인 것 같아요. 아무튼 방송 활동도 많이 하시잖아요. 두 분이 하시나요? 누가? 아, 저랑 제임스. 제임스랑. 네. 아, 어떠세요? 안 하시니까. 아, 저요? 네. 아, 저는 네. 편하게 쉬었어요. 아, 집에서. 알겠습니다. 어떠세요? 방송하는 건? 사실 예능이 처음이라. 네. 그냥 조금. 아 그리고 이제 워낙 다 형들이랑 갔거든요. 그래서 네, 처음엔 좀 이렇게 조금 불편한 것도 있었는데, 근데. 너무 서로 친해지고 이래가지고 제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추억이 됐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방송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많이 형성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관계도 형성하고 이제 친구도 사귀고 추억도 만들고 추억도 다른 만들고. 나라 가가지고 좋다. 네. 부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임스는 어때요? 방송 똑같아요. 저는 네. 뭐 한국 처음에 그냥 음악을 네. 하러 통해서 왔는데 아 좀 진짜 대단한 프로그램에서 네. 부모님을 대표할 수 있고 써서 되게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너무 것 같아요. 네. 너무 네 좋았어요. 네 항상 나가실 때마다 부모님 이름을 딱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을까. 누구의 아들 난 제임스다. 반지의 조항처럼 상산 땅의 조자룡 누구의 아들 뭐 이런 것처럼 상산의 조자룡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봐요. 괜찮아요. What's your father's name? 이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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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 이남수. 아빠가 친구도 아니고 아빠. 엄마. 네, 먹고 싶어. 거기까지 방송이 될 겁니다 아마. 예, 인터넷을 통해서 예,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방송도 좋지만 공연장에서 많이 또 마주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 예,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앞으로 이런 밴드가 되고 싶다. 뭐 짧게 뭐 포부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항상 롤 모델로 삼는 밴드가 비틀즈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팬들과 같이 이제 커가면서 이제 음악적으로도 네. 항상 성장하고. 저희만 만족하는 게 아니고 듣는 분들 모든 많은 분들이 저희 음악을 듣고 네. 되게 공감하고 힘을 얻고 그리고 되게 오래 갈 수 있는 밴드가 됐습니다.